고프냐? 빨리 가자. 감독님 배고파가지고 네. 계속 지금 네, 뭐 사주실 거예요? 뭐 사주실 배고파가지고 밥은 너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요. 형님들 뭐 사실 저도 제가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고기 어 다가온다 다가온다 바다에 사는 거 해산물이나 뭐 회나 초밥 뭐 이런 걸 그렇게 안 말을 해줘요. 이거 검사하시는 거예요 지금? 제가 아는 대로 가. 아, 너 아는데? 네. 먹는 거는 네가 정하고 네 맘대로 했으니까 오늘 여행 가는 데는 내 맘대로 정하는 거다. 응? 아까 실에 하고 싶은 대로 해. 그러게. 이거 아니었어요? 종기 오늘 너 기사 돌았던데 오늘 너 위주로 돌아가. 그래. 야 요즘 무섭게 나오더라. 무섭게 파고 올라오는데 기사가? 야, 나는 그거 나올 때마다 가슴이 그냥 그냥 일부러 그렇게 인터뷰 하는 건 아니지?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종기야 지금 너 그 정도 위치야. 네 마음대로 해 그냥. 좋아 좋아. 그래. 김종규 김실해. 김종규 김실해. 김종규 했다 김종규 김실해. 아 진짜. 갑종규 갑종규.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. 아 진짜. 아 형님. 아, 아, 아. 머리 잡는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머리가 뒤에가 이렇게 떠 있어서. 붙었잖아요, 지금. 아니, 사람들이 볼까봐 머리 이렇게 눌러서. 그렇게 입지 않았어. 일단 밥 먹으러 가자. 종규야, 예. 밥 먹으러 가자. 식사하러 가시오. 종규, 도장 찍고 봐. 예? 감독님하고 여행을 가는 걸 정말 좋아할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? 사실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. 선수 시절에 네. 한 번도 듣고 가지 않아서 네.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게 좀 예.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 때 차 분위기나 식사할 때 보면 다들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좋아하는 게 맞아요? 근데 표정이? 병이 아파. 선수들이랑 오래 안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딱 알 수 있죠. 선수를 오래 보셨는데 우리보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.